실감나게 상상해서 우주에 맡기면 우주가 현실화 시켜준다. 이런 논리의 문제점 내가 얘기했었잖아. 카르마를 무시한다. 일어날 확률이 10%인이라고 이미 90%인이라고는 처음이다. 90%인일은 상상도 잘 된다. 10%인일은 상상도 잘 안 될 것이다. 상상이 안 돼서 실패한 게 아니라 카르마가 성숙하지 않아서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안 될 텐데. 그러면 이 두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만약에 상상을 할 때 90%인 일은 사실은 상상 안 해도 돼. 상상 안 해도 일어나. 그러면 의문이 나오시잖아. 상상 안 해도 될 일을 왜 굳이 상상해야 됩니까? 근데 상상 안 해도 되는데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망상에 빠지겠어. 멘탈 관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미 90%인 일이라면 상상을 해가지고 예지몽 게시 받은 것처럼 선명하게 느끼는 거는 참나 접속 상태에서 천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욕망도 원하는 것, 그게 구현 가능한 상황을 실감나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상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는 예수님도 성경에서 권한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욕망도 충족하면서 상상해가지고 실감나게 하늘에 맡기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은데 그렇게 마음 관리를 했을 때 똑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훨씬 더 멘탈 관리 잘 해가면서 이루겠지. 카르마 경영을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도 도움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일어날 확률이 10%인데 그럼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10%인지 90%인지 모르는 거니까 10%인 경우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천명에 어긋나지 않고 양심에 찜찜하지 않다면 상상하고 기도해라. 그럼 카르마가 더 빨리 익어갈 거 아니냐고. 혹시 내가 지어놓은 복이 있다면 또 말리지 떠가지고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카드 한번 긁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복이 있다면 내가 쌓아놓은 또 이것도 카르마 공덕이 있다. 근데 이 일 자체는 뭐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았지만 확률 높아질 수 있지. 확률을 높일 수는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을 모르니까 나는 내 카르마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그 일을 내가 성취할 인연이 얼마나 지금 익었는지 모르니까 참나 상태에서 접속해가지고 강력하게 상상해봐라 이거지.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내 역량 바뀌거나 현재 내 역량 바뀌거나 나중엔 될지도 모르지만 현재 내 역량 바뀌거나 천명에 부합하지 않을 때 카르마랑 너무 결이 안 맞을 때는 카르마랑 너무 결이 안 맞을 때는 상상도 잘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일단 상상해봐라 이거. 그러면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아니 이왕이면 된다고 믿고 가는 게 나으니까 된다고 믿고 가고 대신 그 결과까지 하늘에 맡기고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면 확률이 10%라 하더라도 또 좋은 인연을 맺는 게 될 거고 확률이 혹시 일어날 확률이 지금 뭐 더 90% 이상이었다 그것도 역시 카르마 경영, 마음 경영을 잘 하면서 그 일을 이뤄낼 불안과 고뇌 속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이루는 좋은 것. 그 자체가 또 좋은 업을 짓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간절히 애고가 원하면 참나 안에서 상상하고 기도해보는 거 좋고 실감나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막 오감으로도 느끼고 생각으로도 그리고 감정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는 내 몰입책에도 나와요. 실감나게 상상하고 기도하는 거 습관을 교정하고 싶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상상하라 그리고 맡겨라 아버지 실감나게 상상만 하면 돼. 상상하고 아버지한테 맡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야지도 아니야 이걸. 그건 하늘이 하실 일이니까 맡기는. 그러니까 이게 예지몽 같은 거. 예지몽 우리가 꾸면 일어나긴 하는데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 예지몽으로 일어날 거 미리 본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아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상상해보라는. 실감나게 상상할수록 몰입도 잘 되고 멘탈 관리도 잘 되고 마음 경영도 잘 된다. 카르마 경영도 잘 된다. 단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현재 내 카르마의 성숙도가 다르니까 그것도 하늘에 맡겨라.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정신관리를 잘하는 거니까 좋은 일. 좋은 복을 또 짓는 일이. 죄 짓는 일만 아니라는 거. 하는 게 좋다. 여기 하나 추가 팁으로
상상을 예지몽이라고 이왕 나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상상한다는 건 일종의 예지몽을 꾸는 거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지몽을 꾸는 거지 상상한 걸 가지고 막 어떻게 이루어야지 이거 고민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야. 내가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는 영역이고 이거는 심각하게 상상해가지고 기도하는 영역은 그대로 그냥 하늘에 맡기는 영역이니까 물론 이걸 접목해가지고 상상해서 내가 할 만한 거를 상상해서 실감나게 느끼면서 현실에서 노력도 하고 이건 이것대로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왠지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상상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상상 기도를 내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실감나게 느끼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와 있네 이렇게 라고 상상하고 맡겨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한번 맡겨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졌네 하는 기분으로 한번 맡겨봐요. 근데 그럴 때 실전 팁으로 이건 어디도 없는 건데 꿈을 활용하라. 예지몽들 자기가 꿈꾼 것 중에 선명한 것. 그러니까 양심에도 어긋나지 않고 일어나면 좋을 일인데 꿈에 선명히 본 것들은 상상하기가 쉽잖아요. 꿈을 이용해서 상상. 꿈을 가지고 상상하면 훨씬 실감나게 꿈에 체험한 게 있으니까 오감도 생각 감정도 금방 몰입해 들어가고 실감나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한번 느껴보고 이미.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은 담배를 끊는 사람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뭐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몸이 아플 때는 몸 아프다 잠깐 안 아프면 병 나은 사람인 것처럼 실감나게 상상하면 이렇게 아버지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아파. 그때 잠깐 안 아플 때도 기분 내. 왜냐면 그 느낀 걸 이용해가지고 상상한 거야. 그러니까 막연한 상상하지 말고 뭔가 터전이 있으면 상상이 더 잘 된다. 기댈 터전이. 그러니까 꿈이라든가 내가 실제 체험했던 거를 끌고 와가지고 상상에 활용하라. 그러면 더 실감나게 상상해서 기분 낼 수 있어. 그래서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결과나 진행은 하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 하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 노력하라.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근데 상상하고 맡길 때는 쿨하게 맡겨라. 이게 되겠나 하고 맡기지 말고 내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떠오르는데 괜찮다. 그건 그대로 맡겨라.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은근히 꾸준히 몰고 갈 일을 계획을 짜서 해라.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딱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보이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안 보이는 일도 괜찮다. 그 방향으로 몰고는 가라. 그러면 알 수 있다. 가다 보면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또 계속 참나 상태에서 느낌이 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상을 현실화 시키는 비법을 일상에 잘 활용하시면 이게 진짜 시크릿 중의 시크릿이 일반 시크릿이라고 청이다.